그리고 앞서 이제 무대 전에 뮤직비디오도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네네. 감각적이고. 네. 어떤 그쵸. 컨셉인지 이번엔 어떤 멤버가 소개를 좀 해줄까요? 사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뭔가 네. 전체적인 흐름 또는 줄거리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에요? 네. 그 비밀은 언제 의미가 있는 비밀입니다. 밝혀지나요? 언젠가는 저희가 언젠가. 활동 끝날 때쯤에 네. 이제 이 비밀을 한번 밝혀 보는 게 어떨까요, 멤버들?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네, 괜찮죠? 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군무 씬이 되게 많은데요. 네. 화려하게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더 저희의 춤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표현할 수 맞아요. 있을까 그쵸. 그런 걸 많이 앵글이. 담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은빈 양이 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은빈 양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맞아요. 풀댄스를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네네네. 만날 게또 설레서 보면서 와, 놀랍다 하면서 저는 살짝 보긴 했는데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한 1년 정도를 한것 같은데, 1년? 네. 그 중간중간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쉬었다 했다 하긴 했지만, 네. 되게 처음 찾은 취미치고 너무 재밌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번에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그 폴댄스 장면은 은빈 양이 보기에 네. 마음에 들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네. 저는 일단 저를 봐주는 그 언니들의 눈빛이 너무 좋았고, 주목되는 시선. 무서웠다며. 네, 무서웠지만 그 무서움을 즐기고 있었고, 그 뮤비 자체가 컨셉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제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돌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CLC 6집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7집 때도 이렇게 만나서 보면 멤버 한명한 명이 다 개성이 정말 제각각이어서 그것이 CLC가 갖고 있는 또 특별한 매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네. CLC 분들이 이제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우리 멤버들이 봐도, 아, 정말 저 멤버가 씬스틸러다. 아, 이 멤버가 뮤직비디오 살렸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씩 한번 네. 승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름만 얘기해볼까요? 어떤 멤버일지? 가장 많이 호명되는 멤버에게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려고. 누구요? 이름만 한번 얘기해주세요. 씬스틸러 본인 빼고. 본인 빼고요. 본인 네. 빼고. 네, 본인은 어차피 없었습니다. 네, 은빈이요. 은빈. 오, 정말요? 그리고? 저는 승연 언니. 은변 승희. 은빈이요? 승연. 은빈이요? 네. 은빈이요? 네. 저는 예은이요. 예은. 저도 예은이요. 예은 두 표. 저는 유진 언니요. 유진. 네, 저 예은이요. 예은 세 표.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네, 마지막 소원은 누구요? 저는. 누구? 승현이랑 예은 둘 다. 뭐, 중복 응답까지 포함해서 예은이 네 표를 받았어요. 왜 예은 이렇게 많은 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예. 네 표나 받았잖아요. 머리 잘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근데 머리를 생각해보고 잘랐는데 너무 싶어요. 예뻐서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틸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머리를 진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실제로 자른 거죠? 네, 그게 저의 진짜 머리예요. 네, 사실 가발로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 머리로 잘랐어요. 네. 예은이 양의 의도였나요? 아니면 컨셉에 의해서 따라갔나요? 사실 고민은 되게 많았지만 네. 처음에 사실은 자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너무 정들었던 머리여서 그런지. 그쵸. 그렇지만 뭔가 컨셉에 맞춰서 컨셉에 이런 머리도 필요한 것 같아서 멋있어요. 실장님의 권유로 자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단발이에요, 예은이 양?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단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오늘 의상과 머리와 그리고 중간에 블랙드레스 랩할 때도 의상하고 정말 머리하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네. 다행이에요. 이렇게 7집 미니앨범 블랙드레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